거는 네이밍 슈녀 틴티드 립밤 베이지 컬러. 되게 촉촉한 립밤인데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요즘 이거 많이 발라요. 되게 자연스러운 입술 컬러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보고 싶은 전시가 있어가지고 전시 보고, 그리고 제가 또 가보고 싶었던 옷도 팔고 소품도 파는 샬롬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대문 쪽에, 거기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평일에 쉬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럴 때 한번 뭔가 주말에는 사람 많은 곳? 그런 데를 한번 몰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타투를 이렇게 하나 더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형광 주황색? 그런 컬러로 여기 꽃을 입혔어요. 근데 여기에 타투를 받으면은 하루에 한 5-6번 정도 이렇게 연고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고 바르기 편하게 일부러 반팔 입고 나가려고요. 짠!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더 오픈 빅도그 티셔츠 입고 더 오픈 파랑색 추니 입었어요. 이거 처음 입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드디어 입는 바지. 그리고 이거는 러브코드 유 가죽 자켓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죽 자켓. 이 아이보리랑 블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가방은 요거 유르트 가방 들고 가려고요. 여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룩에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어요. 내려가는 김에 옷도 버리려고요. 안 입는 옷이 몇 개 있어가지고. 지인친이야?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에 구름도 없고. 테랄라 작가님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 4시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예약하는지 모르고 오다가 지하철에서 급하게 예약을 했거든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밑에 이렇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카페 들어가서 커피 좀 마시다가 여기 옆에 스튜디오로 올라가려고요. 장원에 아침 6시에 버스가 왔어.
다 보고 제가 가고 싶던 카페도 가려고요. 용리단길이 요즘 뜨잖아요. 그래서 용리단길 가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요. 아.
예쁜 거 천지. 뭐야, 이 의자랑 테이블이 너무 예뻐. 조명도 완전. 이 테이블도 진짜 예쁘다. 티셔츠를 샀습니다. 여기서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고 나왔네요.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집에 왔는데 택배가 여러 개 쌓여 있어서 그냥 택배를 같이 뜯어보는 그런 영상 갑자기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거 이 택배를 뜯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주소 택을 다 뜯어놔가지고 지금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아 짠 보이시나요? 헤라인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산 거예요. 그 헤라, 제가 헤라 블랙 쿠션 쓰거든요. 근데 쿠션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로 쓰려고 어떻게 그냥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게 에어리 블러 프라이밍 파우더예요. 이게 프라이머 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좀 비쌌어요. 5만원인가? 5만원 정도에 샀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 요렇게 파우더가 있고 요 브러쉬로 요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쿠션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 용도로 이렇게 브러쉬를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톡 하는 거래요. 근데 뭔가 되게 고급지게 생겼죠? 짠!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네이밍에서 온 택배인데요.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립밤? 립틴트? 그런 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포토카드도 들어있어요. 요즘 이런 뽁뽁이 대신에 친환경적으로 이런 포장지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친환경적인 포장지? 네이밍 이 로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이밍 듀이 글로우 립 틴트랑 샤인 립 글로즈 이렇게 약간 립 글로즈처럼 투명하게 위에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봤을 때 컬러 되게 예쁘죠? 핑크핑크한 거. 그리고 요거는 크랭키 컬러라고 하는데 약간 제가 오렌지빛 벽돌 컬러를 좋아해서 요런 컬러로 발리는 립 틴트인데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 거울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요런 컬러입니다. 가끔씩 약간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뭔지는 뜯어봐야 알 것 같은데 바이브인 세럼 제품.
하셨는데요. 2년 연속 화해 뷰티 어워드 1위 세럼이래요. 뭐지? 토리뎀? 속보습 수분 세럼?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써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겠는데 속보습이 좋아지는 그런 세럼인가 봐요. 한번 써보고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택배가 하나 남았는데 짠! 우리는 같은 온도를 지녔군요 라고 써있는 이런 택배예요. 딱 보자마자 세이모 온도에서 보내주신 택배인 걸 알았습니다. 세이모 온도는 국내 가방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다른 유튜버분들이 세이모 온도 백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된 브랜드인데 세이모 온도에서 가방을 선물로 주셔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체인도 제가 추가로 하나 셀렉을 했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요거는 짠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요끼백이라고 해서 세이모 온도의 약간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컬러는 제가 민트 컬러 골랐거든요. 근데 약간 민트라기보다는 약간 파스텔 톤의 그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짠! 이렇게 벌려지는 제품인데 요런 식으로 안에는 검정색이에요. 근데 요게 끈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끈은 따로 동봉해가지고 왔네요. 이거도 한번 달아볼게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저는 따로 아까 체인 시킨 거? 요거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뜯어볼게요. 체인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거 약간 그 크로캐년 도자기 아시죠? 그 브랜드? 그 크로캐년 느낌 나는? 그런 약간 점박이 패턴의 체인이에요. 예쁜데? 이거랑 이 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죠? 컬러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이 컬러랑 체인이랑 너무 예쁘죠? 제가 일부러 또 이 체인을 고른 이유가 블랙 컬러 가방을 하나 더 선택을 했어요. 요것도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색인데 짠! 요런 번백이에요. 세이모 온도의 진짜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번백 스몰 사이즈로 저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 요건 이렇게 따로 이 스트랩이 달려있는 이런 가방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스몰 사이즈여서 약간 수납이 조금 적게 되는 그런 가방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트랩이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저는 스트랩을 짧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짠! 이렇게 해서 여기 옆부분에 스트랩이 조금 남게끔 이렇게 스트랩을 짧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밀 수 있게 요거는 당장 내일 나갈 때 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쇼룸에서 사온
티셔츠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주셨어요. 아까 쇼룸에서 봤던 티셔츠인데 너무 이 핑크색 프린팅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요런 프린팅 들어간 티셔츠로 저는 스몰 사이즈로 약간 지금 입고 있는 요런 베이비 사이즈 같은 티셔츠 요것도 내일 입으려고요. 제품을 사니까 요렇게 적어주셨어요. 종이 요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랑 이렇게 로고 스티커도 같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1시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완전 여기 앞에 난장판이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씻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난장판!